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여러분의 첫 휴대폰 앞자리는 무엇이었나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통신사마다 전화번호 앞자리가 달랐죠? 011, 016, 그리고 017. 아직 38만여 명이 이런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핫 뉴스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 신청권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과 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 불가 상황 등에 따라 2G망을 계속 운영할 경우 장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 초 기준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38만 4천 명입니다. 이들 기존 가입자는 10가지 모델 중에서 휴대전화를 무료로 골라받거나 30만 원의 구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2G 서비스를 하는 이동통신사는 LG U+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SKT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설비가 낡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오랫동안 애착이 생긴 번호를 무조건 바꾸라고 할 수 있냐며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던 번호를 바꾸려면 많이 아쉬우실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이 휴대폰이라는 것이 또 휴대전화번호라는 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중요해진 것이 얼마 안 되는 일이죠. 요즘은 집에 유선전화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집전화가 고장나면 아주 곤란했던 시절의 귀여운 러브송을 오늘 한 곡 들고 와봤습니다. New Edition의 Mr. Telephone Man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New Edition의 Mr. Telephone Man 듣고 왔습니다. Mr. Telephone Man은 New Edition이 1984년 발표한 곡입니다. 네, 이 New Edition이라는 그룹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80년대 미국에선 꽤 성공한 보이밴드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Boys to Men도 그룹 이름을 New Edition의 노래 Boys to Men에서 따왔다고 전해지고요.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바비 브라운은 고 휘트니 휴스턴의 남편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자, 그럼 이 곡의 가사 살펴볼까요? 팝 영어. 이 곡의 내용은요, 귀엽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가사길래 라고 궁금해하시죠? 첫 번째 가사 우리 만나볼게요. Mr. Telephone Man, 전화국 아저씨, There's something wrong. 뭔가가 잘못됐어요. With my line, 전화선이죠. 제 전화선에 고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When I dial my baby's number, 주인공이 남자라면 여자친구, 여자라면 남자친구겠죠? 남자 목소리니까 여자친구라고 할게요. When I dial my baby's number, 제 여자친구의 번호를 우리가 예전에 다이얼 돌리다라고 하잖아요. 번호를 돌릴 때마다 I get a click every time. 클릭이라는 소리, 어찌 보면 전화를 찰칵하고 끊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매번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걸 때마다 철컥하고 끊깁니다. 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듣고도 어떤 상황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남자 좀 눈치가 없어요. 좀 더 들어보면 확실해질 겁니다. 우리 같이 들어볼까요? When I dialed 611. 이곳이 repair service죠. 수리국에 전화를 걸면 she said, 담당 직원이 말합니다. Hello, may I help you, please?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I told her
Something must be wrong with my phone. 나는 그녀에게 말하죠. 무언가가 분명 잘못된 거예요. 제 전화선에. 라고 하는데 이유가 cause 왜냐면 my baby, 내 여자친구는 wouldn't. 무엇 무엇 하지 않을 텐데 라는 뜻이죠. Hang up on me. 내가 건 전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끊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 여자친구, 그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는 내가 전화에 걸면 절대 매몰차게 끊을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전화가 끊어지는 거죠? 분명히 전화선이 이상할 거야 라고 핑계를 대도 거기다가 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Hang up 하는 것은 전화를 끊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고 할 땐 어떤 표현일까요? Hold on 해서 hold on 입니다. Hold on a second, hold on a minute 하면 잠시만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라는 뜻이니까 Hang up the phone, 전화를 끊다. Hold on a second, hold on a minute,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She let the phone ring 20 times before she answered. 그녀는 전화벨이 ring 20 times. 20번 울리도록 let the phone ring. 그냥 울리게 둡니다. Before she answered. 그녀는 전화 받기 전에요. 원래도 전화가 한참 울려야 받는데 라는 그런 뜻인데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then.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A minute later, 1분 있다가 I got the operator saying, 교환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Please hang up and place your call again, baby. 전화를 끊고 다시 거세요 라고 말하면서요. 네,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Some strange man is on the telephone. 네, 이제 사건의 전말이 나오는 대목이죠. 어떤 이상한 남자가 is on the phone, 전화를 받네요. She keeps telling me my baby ain't home, that she's not home. 그는 계속해서 내 여자친구 찾고 있어요? 그녀는 집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he ain't got no party line. Party에다가 line, 그러면 파티선이 아니라요. 공동전화선입니다. 그녀는 공동 전화선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분명히 그녀의 집에 전화했으면 그녀가 받아야 되는데 다른 남자가 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전화번호가 여러 곳에 연결된 그런 공동 전화선도 아닌데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Situation blowing my mind. 돌아버릴 상황입니다. Oh, I just can't take this anymore. 더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을 수가 없다. 라는 가사죠. 이제는 공중전화도 거의 사라졌고 집에 유선전화가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으시죠? 집으로 전화했을 때 받지 않는 감성을 잘 모르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 시대에는 후렴구를 미스터 인터넷맨, 제 와이파이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년 뒤에는 어떤 통신수단이 등장할까요? 레이나의 한뉴스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뉴 에디션이 부릅니다. Mr. Telephone Man.